진짜? 그게 다 얘 때문이라고? 그 식중독 사건도? 맞다니까. 그때 걔가 급식 담당이었대요. 맛있게 먹어. 아, 내 후배가 네오지옥에 있었잖아. 작년 체육대회 때 얘한테 바톤 넘겨봤다가 넘어진 애는 아직도 광대뼈가 여기가 복상 안 붙었대. 어쩌다 그 애랑 이렇게 막 엮이거나 이렇게 손끝이 닿는 순간 뭐 나중에는 앞다퉈서 뭐 전학 가고 아파서 휴학하고 그래서 결국 그 학교가 어떡해 김쌤, 몸 조심해야겠다. 아, 설마 그냥 소문이 부풀려진 거겠죠? 말도 안 돼. 진짠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게요. 그때도 얘 담임이랑 그 짝꿍은 끝까지 얘를 그 감싸줬는데 짝꿍은 쫄딱 망했어. 지방으로 이사 갔고 전기도 안 들어온대. 그리고 그 담임쌤은 어? 말을 해줘요. 안녕. 오늘 전학 온 건민아야. 다들 만나서 반가워. 얼른 친해졌으면 좋겠다. 찬! 내가 좀 덤벙거려서 잘 넘어지고 그러거든. 옆에 오면 막 같이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하고. 자, 그럼 민아 빈자리 앉을까? 네. 아, 좀 가만히 있어. 아. 넌 상타로 학교 다니냐? 야, 이 오빠 잘난 게 하루 이틀이냐? 세상 부럽게. 네가 나한테 맞은 지 좀 됐지, 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휴 엘리엇이 남긴 말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으신가요? 소중한 친구가 생각나는 월요일 오후입니다. 음악 들으시죠. 형 왔어? 여긴 권민아. 오늘 2학년 3반으로 전화 갔고 방송반 들어오기로 했다. 뭐든 맡기만 줘. 정말 열심히 할게. 제가 그 소문 난 애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줘도 되는 거. 자자자. 그럼 우리 아이템 당당부터 정해볼까? 잠깐. 우리 신입보험 받는다고 아직 동의 안 했는데. 우리 사람도 부족했잖아. 방송만 했었으니까 잘할 거야. 우리 안전도 생각해줘야지. 평범한 애도 아니고. 장순,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마침 로운 인터뷰가 비어있는데. 설마 시키려고? 그럼 김로운 인터뷰 누가 할 건데? 재윤이? 난 안 돼. 아침부터 말 시켰다고 대박 욕먹었어. 그럼 지선이 너는? 걔 잘난 척 쩔어. 내가 지 팬인 줄 알고 사인볼만 주고 갔어. 김희영? 저는 한 번만 더 오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너네 아무도 못해온 김로운 인터뷰 미나가 해오면 불만 없이 받아주는 거다. 저 근데 김로운이 누구야?
좀 쉴래? 야, 너 공이 왜 이래? 힘들지? 물 마실래? 우와, 예쁘다. 야, 거기! 나와! 너 나오라고! 야! 너 말이야! 너! 가! 저 잠깐 시간 괜찮아? 안 괜찮은데. 나 너랑 같은 반인데 인터뷰 좀 해주면 안 돼? 같은 반? 아, 전학생? 첫 번째 질문은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게 첫 번째 질문이야? 좀 독창적이다. 안 되겠다. 나 갈게. 쉬는 거 방해해서 미안. 야, 일로 와봐. 나 갑자기 인터뷰하고 싶어 왔어. 진짜? 원인은 연습장 주변을 알짱알짱 거리던 2학년 3반 권민아, 권민아 학생 때문인데요. 김로운 투수는 권민아 학생이 날아오는 파울볼을 맨손으로 막아주다 이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몰라? 우리 학교 짱이잖아. 대박. 근데 왜 걔가 권민아를 찾아? 아, 그 참 손이 그 당장 이번 주 시험부터는 뭐 어떻게 출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떡한 거예요 지금? 아, 병원에서는 이번 주는 좀 무리. 뭔 소리야 지금? 어? 그 이번 시합부터 당장 이 승수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리라고는 하지만 우리 김노은 선수가 누굽니까? 무패 신화의 김노은 아니겠습니까? 기권이나 패배 용납이 안 되죠. 할 수 있지. 이번 대회에 그 우리 학교에 그 명예가 걸려 있어. 명예가, 어? 명예가, 어? 그 이상한 학생 하나 때문에 말이야. 그 권민아라고 했나요? 네. 그 앞으로 이 김노은 선수의 패는 얼씬도 못하게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야구팀 전원 내기도 그렇지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학교에 명예가 걸려있는단 말이야. 잠시 안내방송이 있겠습니다. 권민아 학생을 찾습니다. 2학년 3반 권민아 학생. 권민아 학생은 이 방송을 듣는 즉시 방송실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아야, 듣고 있어? 놀이터에서 보자.
그런 거 아니었네. 누구? 울고 싶으면 그냥 울지. 왜 참고 있어? 그런 거 아니거든? 예쁘다고? 내가? 응, 아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야, 전학생, 지금 라커룸으로 와라. 야, 전학생, 지금 라커룸으로 와라. 안 되겠다. 나 지금 꼭 가봐야 돼서. 미안. 그래. 잘 가. 야, 왕재수. 아, 너 로우리 좀 괴롭히지 마. 요즘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아서 힘들거든? 알았어? 아, 알았어? 어느 씨. 아, 나와. 뭐해? 도와줘야지. 나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럼 한 손으로 하리? 너 지금 뭐하냐? 나 때문에 너 또 다치면 어떡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야, 나 때문에. 누가 너 때문이네? 안 그래도 너 요새 컨디션도 안 좋았다 그러던데. 정말 미안, 나 때문에. 아,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누가 그래? 나 컨디션 안 좋았다고. 그 옆에 앉아있던 애가. 앉아있어? 어디? 앉아서 이렇게 공받던. 아, 포수? 아, 걔 이름이 포수구나. 응, 포수가 그랬어. 야, 너 다시 똑바로 가마 이거. 너 진짜 힘들겠다. 제대로 감기나 해. 미안해. 나 때문에 손도 못 쓰고. 미안하면 네가 내 오른손 하든가. 알았어. 지금 리본 묶은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좀 귀엽다. 하나도 묶어줄게. 야, 이다원! 너 여기 못 올라오지? 야, 이다원! 뭐해?
뭐하러 기다렸어, 늦었는데. 네가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되잖아. 네가 참 내 걱정했겠다. 아휴, 넌 진짜 이 오빠의 마음을 모른다. 이게 또 어디서 오빠 드립이야. 곰민아, 너 힘들면 힘들다고 이 오빠한테 꼭 말해야 된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셔. 갑자기 진지해이다. 그러게. 나도 잠도 잘 안 온다. 여기도 봐. 누구누구나. 야, 너! 어? 커피 마셨지? 어? 내가 커피 마시지 말라고 했지. 이게 조그만 게 벌써 어. 커피를 마시고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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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항복, 항복. 항복? 항복! 나보다 키 이만큼 더 크면 사귀어줄게. 왜 또? 아니야. 아, 빨리 하는 거 뭐해? 아우, 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에이, 뭘, 이게 나도 마음 편해. 내가 며칠만 한다 그랬어. 아, 됐어. 너 요즘 슬럼프라고 내가 너무 잘해줬지? 물은 네가 좀 갖다 먹어. 그럴 거면 야구 매니저 때려치던 거야. 이게 보자보자 맞아야 좀 잘래? 아, 때려 이제. 어? 비주얼 커피도 서로한테 불만이 있구나. 그래? 아파. 얼굴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싸우네. 야. 이따 놀이터에서 보자. 대충 썼어. 하여간 질문들이 개성들이 없어. 고마워. 근데 넌 나 안 무서워? 내 소문 들었을 거 아니야. 야, 나 때문에 내 징크스 들었지. 시합날 아무도 먼저 말 안 시키는 거. 근데 그거 내가 그냥 쉴드 치는 거야. 졌을 때 애틋하긴 싫으니까 딴 데 덮어 씌우는 거라고. 열라이적인 거지. 그리고 나 너 때문에 다친 거 아니다. 그냥 내가 실수한 거지. 아무튼 고맙다. 어? 나 야구 시작하고 처음 쉬어보는 거야. 솔직히 나 연락하시고 싶었거든. 진짜? 다행이다. 야, 나 때문에. 따라와. 5개만 쳐. 그럼 노예 해방. 너 재수 없는 것도 해방. 못 치면? 못 치면
내 소원이야 들어주는 거지. 좀 작게 잡아봐. 배트 꽉 잡고 자연스럽게 굽히고 무릎 긴장 풀고 공 끝까지 봐. 피하면 안 돼? 하나, 둘. 이게 다 우리 로운이를 위한 거야. 영미? 야 이다오, 너 설마 이 왕재수 좋아하는 거야? 왕재수니 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아 줘! 아 하지 마! 아 빨리! 아 줘! 아! 아 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다원, 너 왜 이래? 범민아, 너 이 자식이랑 사귀는 게 진짜냐? 뭐, 뭐? 이 자식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야 나 때문에! 너 똑바로 얘기해. 이다원 너한테 뭔데? 나는... 난 모르겠어. 너희들 다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뭐가 뭔지 너무 헷갈려. 헷갈리지 않게 해줄게. 벌써 끝난 거야? 안 돼. 안 돼. 아. 사귀자. 어? 나랑 사귀자고. 그게 내 소원이야.
야, 이다원! 야! 뭐야? 왜 모른 척해? 불편하면 인터뷰 사진 내가 할까? 내가 왜 불편해. 그런 거 없어. 괜찮겠어? 들려봐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되겠지. 와, 진짜 돌겠네, 진짜. 아, 나 진짜. 로나!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로나. 그니까 이번 시합은 그냥 포기하자. 야, 어떻게 포기를 해요 자꾸 눈에 알거리인데. 알았어 임마 이 자식이 승질은. 야 임마 권민아! 아, 나 진짜, 씨, 어떤 새끼야, 씨! 아, 씨.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네? 미안하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해라! 죄송합니다, 선배. 아니, 뭐라고 말을 하라고, 좀! 죄송합니다! 야, 권민아. 너한테 대답 안 했잖아. 무슨 대답? 나랑 사귈 건지 아닌지 대답 아직 안 했다고. 넌 어쩜 그렇게 다 쉽고 빠르니? 뭐? 내가 네 고백을 생각해볼 시간도 없이 왜 그렇게 다그치는 건데? 너 지금 몰라서 하는 게... 내 여자친구도 있잖아. 제발 장난 그만해. 너 혹시 김선현 말하는 거냐? 개울이 사촌이야! 아 명절에 아, 떡국 같이 먹네! 아우 진짜! 씨. 아 씨! 빠르게 내려가고 맞춰봐. 선배! 미나 선배 공동장에 김로훈이랑 있는데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얘기나 해. 여보세요? 야, 나 때문에 내일 아침 7시 학교 앞으로 와. 그러는 거야? 나 내일 지방으로 취업 가.
너 안 나오면 나 진다. 뭐? 아, 이건 명령 아니고 부탁이야. 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왼쪽. 뭐야 이건? 내일 오자! 왔다냐? 아 잠깐만. 왔네. 지면 내 탓할까봐 온 거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가볍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나 야구 가지고 장난 안 해. 이기고 올게. 그럼 나랑 사귀자. 싫어. 나 때문에 그런 거 걸지 마. 괜히 시합 망치면. 나한테 걸어봐. 내가 보여줄게. 나 간다. 우리나라는 자 상해에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는데 1910년에 로운이 완전 무실정. 기록 세우겠는데? 내 남자다 내 남자. 전 국민이 한손에 태극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오늘 하루 넌 어땠었는지. 그렇게 좋아? 그래, 가진다. 대한독립 만세니까. 앉아. 자, 그때! 갑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하냐? 로리! 나 때문에 행복하냐고! 나 오늘 5대0이겠다. 봤지 너? 로우나 역사쌤 반가 반가 반가. 아, 어 네, 축하한다. 이제, 안녕하세요. 아 지금 네. 수업 시간이야. 넌마 그래도 수업 좀 들어와라. 오케이? 집중해. 머리 좀 감아라. 거지? 그뿐이냐니? 나는 지금 이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 니네 지금 왜 싸우는 건데? 야 이다원, 내가 누구랑 사귀든지 말든지 니가 왜 싸워? 그리고 김로운, 우리 사이라니? 내가 언제 너랑 사귄댔어? 너네 둘 다 진짜 유치하다.
작품을 쓰셨다. 누가 썼다고? 몰라지. 애들 목소리 봐라. 누구라고? 너 건미라 좋아하기라도 하냐? 나에서 잠도 잘 안 온다. 여기도 막 두근두근. 야, 이다. 맨날 김로은 유치하다 뭐라 그러더니 너까지 왜 그랬냐? 아, 아무리 김로은이 싫어도 그렇지 괜히 내 핑계 대고, 어? 이렇게 뻔한 싸움 왜 걸어? 알았어, 안 할게. 간다. 야, 이다원! 너 왜 그래? 야, 이다원! 나한테 뭐 화났어? 야, 권민아. 너 내가 아직도 꼬마로 보여?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내가 너보다 이만큼 더 크면 그때 고백하라고 그랬던 거. 이만큼 더 크면 사귀어줄게. 이러지 마. 이러는 거 불편해. 왜 자꾸 내 마음 모르는 척해? 다 알잖아 너. 나 네가 모르는 척 웃으라고 하면 그냥 계속 웃을 수도 있어. 친구인 척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 난 그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 갈게. 다원아. 방송제를 앞두고 요즘 저희 방송만 페이지에 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난주에 올라온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12년이나 된 오래된 친구인데요. 어떤 녀석이냐고요? 툭하면 넘어지고 다치고 어딜 가나 맨날 가방 열고 다니지, 핸드폰 잃어버리지. 아주 사고 뭉치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엄청난 덜렁이입니다. 최근에 전학을 가게 되어 긴장하고 있는 제 친구.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제가 더 걱정입니다. 하지, 야, 아, 왜 그래? 혹시라도 주변에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다 그 친구 때문인 것처럼 이상한 오해가 생겨버렸거든요. 착해 빠진 그 녀석은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해버리는데. 선우님, 저 때문에 다원이가 다쳤어요. 다원이, 얼른 낫게 해주세요. 아파야 되면 제가 다 아플게요. 그 친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제 키가 그 애보다 한 뼘 넘게 더 자라면 제가 고백하겠다고, 그럼 제 고백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한 뼘의 키는 이미 예전에 자라버렸는데 저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 친구를
혹시라도 잃게 될까 봐서요. 와 진짜 이거 누가 올린 건지 완전 억울거려. 아니 이러니까 여자한테 아직도 고백 못했죠. 그치 선배님? 여자들이 이런 남자 딱 싫어하죠? 이거 이건 내가 봐도 실패예요. 내가 봐도. 다원 선배 목이 많이 안 좋네. 누가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라 선배, 시간 되죠? 어? 아, 안녕하세요. MBS 점심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 틀어드릴게요. 알았어. 많이 아픔. 그냥 쉬지. 괜찮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어? 뭐가? 아 답답해. 너 나랑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널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볼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그냥 계속 웃으라고 하면 그냥 웃을 수도 있어. 그냥 친구인 척 하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 야 맹민아 그만해라. 하지만 널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표정 봐 진짜 웃겨. 이것들이 뭐라는 거야 정말. 어머 세상 정말. 너는 뭐하니 지금 여기서. 아 진짜 웃겨. 민아 건민아 야 그만하라고. 아니 갑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린 게 누군데? 난 뭐 안 창피했는 줄 아나. 얼마나 속상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데. 아이 몰라. 이런 어색한 감정 너무 싫어. 근데 네가 내 옆에 없는 건 더 싫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몰라 그만 물어봐. 너 지금 나한테 고백한 거 맞지? 아 몰라 아 안 돼. 아 맞잖아. 맞지 아 몰라. 아무튼 나 이거 지킨 거다. 알았어. 계속해. 나 또 사고 친 거 맞지? 어? 어때? 아빠 혼나. 안 혼나. 왜 혼나?
같은 하루도 웃게 될 거야.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알았지 마. 야, 근데 어디 가냐? 학교. 아 미친 새끼. 지 차버리냐랑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손은 괜찮아? 아무래도 인터뷰는 다른 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어디 가야 돼? 어? 아니야. 그래서 비밀이 뭔데? 우리 처음 만난 사이 아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비밀. 야! 거 봐. 나랑 있으니까 다치잖아. 쏘았지롱. 야! 놀랬잖아! 너 거기 안 서? 너 거기 안 서! 살아있다! 야! 너 진짜 거기 안 서! 너 잡히면 죽는다 진짜! 야! 울자 건민아.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마. 떡볶이 먹고 갈래?
떡볶이 하나 주세요. 김말이도 하나 주세요. 아까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아. 다행이네. 전화 응, 전화 갔어, 어제. 아, 그랬구나. 나 가봐야 되는데. 가자니까. 가만 있어봐 새끼야. 이거 이 학교 교복 딱 맞다니까. 아 며칠째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누가 보면 진짜 할 일 없는 줄 알겠다. 할 일 없는 거 맞잖아. 아, 그러게 누가 맨날 이런 거 그리래요. 너 지금 얘 찾는 거보다 중요한 일 있냐? 이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뿌리자니까. 네 전화번호 써가지고 이거 보고도 연락 안 하면 확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천하의 백조가 맨날 엎드려서 이런 거 그리고 있는 건 알면 참 좋아하겠다. 그만해라. 빙신같이 폰번호도 못 물어보고 와서 끙끙대고. 하여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 앉아있어도 공부 안 할 거면서 뭘. 그렇다고 땡땡이 치고 춤을 춰? 당연하지. 춤만 추기도 하려고 모자란다니까. 이런 거지. 걷지 말고 춤추듯. 아, 좀 가. 나 진짜 볼륨 큰일 나. 왜? 혼자 벌 서는 거 심심하잖아. 그럼 점심 맛있게 먹어. 이따 봐. 야, 강재 씨, 내가 너 때문에. 권민아, 너... 아휴, 맹민아, 벌 서면서도 딴짓이냐? 밥 먹고 보건실 가서 좀 쉬어. 쌤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괜찮냐?
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아 아,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을 무슨 연습을? 정신 안 차려 지금 이 상태로 무슨 연습이야? 아, 저희 댄스텝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진통제 먹고 좀 쉬면 금방 나을 거야. 아, 차이도 아픈데 저까지 다치니까 저 진짜 걱정이에요. 그러게, 찬이야말로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이, 난 괜찮다니까. 또 왜들 이래 심각하게. 나 때문에 또 다쳤구나. 파스 냄새. 아, 발 냄새구나. 내려놔봐.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 네네. 어떻게, 여기 쉬다 갈 거니? 아니요, 저 연습 가야 돼요.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도 밥 시켜놨거든. 밥 먹어야 돼. 같이 나가자, 그럼. 네. 됐어, 오표. 다행. 그래, 잘했다. 밥 같이 먹을래? 네네. 세 개 시켰는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뭐 달라지나? 때되면 낫겠지, 뭐. 강찬이. 어? 미나다. 너 그때 다친 거 맞지? 아, 지켰다.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남자 강찬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나 있잖아. 방금 두 번째 로망이 이뤄졌다. 그게 뭔데? 이렇게 이쁜 사람이랑 마주보고 누워있는 거. 야! 장난치지 마, 강찬이. 어? 얼굴 빨개졌다. 아니거든? 아픈 줄 알았으면은 아까 장난 안 쳤을 텐데. 미안. 너 때문에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미안하지. 나 때문에. 나도 아니야. 어? 나 다친 거 너 때문 아니라고. 미나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오늘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나 그때 약속 장소 못 갔던 거, 그날 사고가 있었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날 그날 그만 만나자는 얘기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그게 왜 궁금해? 우리 그동안 서로 연락 안 했잖아. 오빠도 헤어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인생에 너무나 바라던 것이 다가왔을 때 실패로 돌아가면 어쩌나,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망설였던 적 있으시죠?
저희 유디는요,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명언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자신을 미소짓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마라. 눈앞에 있다면 지금 잡으세요. 유디의 해피한 데이트 출발합니다. 난 헤어지고 싶었던 거 아니야. 밴드라도 하나 붙이지. 아유, 왜 이래 또. 아, 참. 아이,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아이, 진짜. 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이러더니 이게 오늘따라 왜 이래, 진짜. 멀쩡하던 게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아, 저 참 안 가졌으니까 그 내려서 다음 차 타. 학생 내려, 내려. 에? 여기가 어딘데요? 사고 현장. 어? 우리 오랜만에 같이 걷는다. 걷기 진짜 좋은 날씨네. 미치겠네 진짜. 뛰자. 뛰어. 뭐가 그렇게 좋아? 이것도 다 나 때문이잖아. 별로 좋은 기억도 없으면서 왜 나랑 헤어지기가 싫어? 난 너 만나면서 좋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기억 안 나? 우리 만나면서 나쁜 일 끊임없이 생겼었던 거. 왜 그런 걸 기억하냐? 네 잘못도 아닌데. 난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 이나야, 비는 금방 그쳤고 버스도 금방 올 거야. 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오빠, 나 사실 그날 약속 장소 갔었다. 나 오빠 병원에도 갔었다.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오래 기다렸어? 못 가서 미안해. 아,
아우 병신아 제 성격이 뭐냐? 뭐가? 네 여친은? 안 오냐? 아 네 여친 안 오냐고. 아 사고 난 거 몰라. 혹시라도 얘기하지 마라. 야 너 차였냐? 아 사고 사고 난 거는 모르게 해달라고. 병신 지걱정이나 하지. 알았어 새끼야. 야, 먹을 거 없냐? 아 너무 배고파. 아. 범민아 그렇다고 연락 한번 안 해? 오빤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 너 그날 진짜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응? 아니 그런 일들이 다 나 때문이어도 괜찮냐고. 그런 나여도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그럼 넌 이런 나 괜찮아? 툭하면 싸우고 네 말도 안 듣고 할 말은 늘 버벅대는데? 아니 안 괜찮아. 어? 난 안 괜찮다고. 미나야 싸우지 마. 친구들이랑 어울리네. 연락 끊지도 말고 학교도 잘 다니고. 내가 나 뭐가 좋아? 물으면 다 좋아. 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나 보고 싶었어? 물으면 그럼 당연 보고 싶었지.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싶었냐고 물어보면 아무거나. 아 말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헤어지자 그러면 그땐 꼭 붙잡아야 돼. 그럴게. 꼭 그럴게. 거봐. 버스 금방 온다니까.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날 그만 만나자는 얘기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병원에도 안 갔던 거고. 그 생각 지금도 변함없어. 그러니까 오빠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거짓말. 그건 그냥 사고야. 너 때문이 아니라고. 봐봐. 그 택시가 잘못한 거잖아. 과속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뒤차까지 부딪히고. 그런 거야? 근데 넌 그런 걸 다 어떻게 알아? 나 그거... 교통사고 난 건 학교에 소문 났었겠구나. 근데 내가 병원에 간 건?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네 얼굴에 다 써있거든. 왜 보면 되게 운 좋은 사람들 있잖아. 가위바위보 같은 거 되게 잘하네. 급식 먹을 때 막 돈가스 두 획씩 받고, 버스 정류장 오면 버스 딱 오고, 시험 볼 때 찍으면 다 맞아, 식당 가면 주인 아줌마가 막 서비스 주고, 복덩이라고 막 칭찬받는 그런 거? 그래, 그런 애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잖아. 그런 애들은 수호천사라도 하나씩 있는 걸까? 내가 해줄까? 수호천사. 뭐? 콜! 지금부터 내가 건미나 수호천사 한다. 내가 나한테 남아있는 행운 다 줄게. 야, 나한테 행운을 다 주면 넌 어떡하게?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널 만난 게 내 행운이니까. 아우, 너 오늘 진짜 늦게 하다. 잘못 먹었어? 왜 이래? 왜 또? 방금 내 세 번째 로망이 이루어질 뻔했어. 나 간다. 내일 봐. 저러다 넘어진다. 건민아! 어? 찬이다! 신기하네. 허공에 대고 뭐하냐? 얼른 가자. 늦겠다. 여러분은 어떤 때 내가 정말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제 친구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출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춤을 좋아할까? 저 대책 없는 긍정에너지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처음엔 이해도 못했고 그저 신기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마치 나만의 수호천사가 하늘 어딘가에서 날 지켜주는 것처럼 그 친구를 떠올리면 든든하고 설레고 두근거리니까요. 아니 선배, 아니 미나 선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글쎄. 오늘 내 친구를 부탁해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오즈 댄스 동아리 FNC입니다. 오늘 부탁드릴 친구는요, 우리 동아리의 강찬이라는 녀석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에 찬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꼭 100일이 되는...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병상에 누워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내 친구 찬이가 꼭 돌아오길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더 무슨 말이야? 찬이야. 직한 여자는 남아 누나! 미라 누나! 나 여기에요. 너 저희 무대 방송을 원고인데 그거 봐주세요. 그래, 어디 봐. 보자. 오, 준비 많이 했는데. 잘했죠? 괜찮아, 이 정도면. 진짜요? 어? 잘했다. 감사합니다, 누나. 나 이따 봐요. 찬이야! 내 로망이 이루어졌어.